네, 어떤 달력이신지는 아시죠? 제가 전화를 처음 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 탁상 달력 말씀하시는 건가 네. 보네. 그 달력 맞는 것에서 해명 좀 해보시죠. 고객님, 지금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해드린 탁상 달력에 나와 있는 네.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그쪽에 세월호 관련한 어떤 세월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북한의 그 인공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는 거 맞으시죠, 고객님? 네. 예. 고객님, 우선 이 건은 사실 그 은행에서 2017년도에 미술대회를 개최를 했고, 네. 거기에 수상한 그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고생들의 그 수상한 작품으로 그 달력이 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의 어떤 그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미술 작품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저희는 이제 전문가, 그 그러니까 심사 전문가들의 이제 그 선정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또 은행에서 예, 달력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린 거거든요, 고객님. 왜 이것만 싫으셨어요? 대통령 누드 사체 사진도 싫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선교하는 그런 사진도 싫지 그러셨어요? 어른들 위해서요? 아니, 왜 이것만 싫어요? 네? 고객님, 아니, 아까도 사진 좋은 거 말씀드렸듯이 많았었잖아요. 우리는 미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수상작을 저희가 발표를 이미 했었고, 예, 발표된 그 수상작을 수상작이고 뭐고, 달력으로, 저는 알바왔고요. 청와대에도 좋은 그림 걸렸는데 그것도 싫지 그러셨어요. 네? 고객님,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고객님. 청와대하고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그림도 있고 대통령님 빨간 버스 사진도 있고 선교하는 사진도 있어요. 그것도 싫지 그러셨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왜 이것만 싫으셨어요? 네? 아니, 우리 은행은 좌파들만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거를 이런 그림을 선정하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지 몰라서 지금 이거 싫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를 팔아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술 전시회인지 뭔지 전부 다 지금 좌파 세상이 됐는데 이걸 갖다 버리고 싶고 저보고 이거를 내가 저보고 은행을 거래하라고요? 네? 아니, 우리 은행은 좌파들의 은행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은행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렇게 느껴지게 해서 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이 너무 송구한데요, 고객님.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저희가 건드린 거는 아니었고, 순수하게 학생들 작품으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쾌감을 드리게 된 점은 참 저희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거 일단 보세요. 향후에,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가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애들한테도 전부 다 좌파 선생들 이따위를 시키고, 은행마저도 모른 척하고 이따위를 하고, 이걸 갖다 고객한테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이걸 애들한테만 나눠줬나요? 이 달력을? 이거 누구 쓰라고 나눠준 그거는 아이들이 달력이에요? 그린 거예요, 고객님. 아이들이 그린 달력을,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준 거예요? 네? 애들한테 준 고객님 달력이에요, 이게?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을 해드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말들은 아이들 끌어가면서 어른들한테 주고, 어린애 좌파 사정을 애들한테 전염시키고, 이따위를 한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은행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달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영향이 나올 거란 생각 없었어요? 대통령을 탄핵 쭉 내쫓고 1년이나 뒤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대통령한테 뭐가 나왔어요? 네? 언론이 전부 다 썩어 빠져갖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버젓이 믿고 좌파 선생들이 이따위 애들한테 교육한 거이 그림 갖다가 뭐? 전시를 했다고요? 뭐라고요? 이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나눠준다고요? 지금 정신 있어요, 우리 은행이? 우리 은행만 그랬겠어요? 은행에다 전부 다 전해갖고 이따위로 했으면 전부 다 정지시킬 거예요. 미쳤어요? 네? 제정신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100년을 갈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나라에는 좌파들밖에 없어요? 태극기 집회 1년이 넘게 하는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몇 그냥 개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몇 개나 그냥 만드느냐고요? 그럼 저희가 몇 부를 만들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제공했었던 것이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네?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걸 하루하루 보면서 이따위를 하고 앉았어요? 개 쓰레기 같은 것들. 은행 맞아 이따위야?
네? 앞으로 우리 은행 다 해약할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요! 예. 네, 어떤 달력이신지는 아시죠? 제가 전화를